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양코대전쟁 에반게리온 이벤트 개최 와중에 저는 관계없이 에일리언의 음모, 반역의 여신, 미래편이죠. 계속 밀어보죠. 저번에 막혔었는데 요번에 또 트레전트 이벤트가 떠가지고 일장 보물 깔끔하게 다 모으고 이장 보물도 모을 수 있는 건다 모았어요. 더 이상은 전진이 안 돼서 못 모으는 거니까 요번에 깨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검은 적이 나와서 문제였죠. 라스베가스 검은 놈 누가 나왔더라?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 일단 잘 해봅시다. 편성은 검은 놈을 상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더라?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몸빵 좀 세워주고 앞에 좀 붙어주고 그러면 되나요? 또 외계인 상대 기본 옵션은 갖추고 있어야죠. 레어 캐릭터 중에 서퍼 하나 넣어주죠. 가네샤 빼고, 가네샤 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쓰기가 힘들어. 소울저를 넣어줄까? 뜬적. 네오 사이킥을 넣을까요? 서퍼를 넣을까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레벨 30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다리 열매를 모으면 또 진화를 시킬 수가 있긴 한데 딱 손이 안 가네요. 경험치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자, 고양이 표류 넣읍시다. 표류. 가네샤 대신 요렇게 들어가서 검은 적한테 초반에 터졌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붙어보면 알겠죠. 자, 라스베가스. 이런 노래였나 원래? 배를 째다 보면은 나방이 나오네. 아, 솔저 넣을 걸. 까비오. 검은 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착각이 안 나요? 뭐 하여튼 얘네가 나방이 돈을 충분하게 우리한테 보충을 해줄 테니까 영양 공급을 거기서 받고 젠나나 모아주죠 뭐. 그래, 나왔어 나왔어. 돈을 좀 쨌는데 배를 좀 째가지고 4고기 5고기 막 이렇게 가도 되나? 어느새 요 고양이 화가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헤드뱅잉을 엄청 빨리 해가지고 적을 좀 빨리 밀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메탈한테도 은근히 좀 세고. 우리 공격은 누가 하냐 이렇게 되면. 저번에도 이래서 시작하자마자 터졌나 보다. 이렇게 예런에 나가고 좀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막아놓죠. 그럼 얘가 있으면은 좋은 점이 안 밀린다는 거. 아예 안 밀리죠? 어느 수준만 진짜 안 밀린다는 건 오바고요. 자, 이렇게 뽑았고, 뭐, 혹시 보물바를 봤는지 애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검은 놈이 나온다는 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의외로 뭐 크게 큰 문제 없었습니다. 이걸 또 나와봤자. 레벨바를 좀 받아서 그러나? 얘 물출에 레벨 25 됐거든요, 미야비. 레벨바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얘 디테도 레벨 25 됐어요. 하여튼 이유는 알수 없지만, 성은 좀 뽀사졌지만, 뽀사진 정도는 아니고 기스 살짝 갔네. 되게 여유있게 깨게 되네요. 지금 트레전터 이벤트 중이니까 최고급이 뜨겠지? 자, 꿈 야무지고요. 꿈은 야무지게 꿔야 돼요. 왠지 꿈을 꿀 때도 자신감이 없고 그러면은 꿈도 못 꿔? 자, 트레저 최고급 뜰 겁니다. 믿고 있어. 자, 야무지게 꿈을 꿔보고요. 바이바이. 얘가 좀 탱킹이 되게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레벨을 좀 많이 올리니까 탱킹이 좀 되나봐요. 레벨당 올리는 체력이 꽤나 되나봐요. 이게 레벨이 23인가 그런데 좀 옛날보다 많이 튼튼해진 느낌? 조잡? 그래도 뭐 발동됐으니까 참자. 참읍시다. 내가 봐줬다. 알래스카 계속 쭉쭉 갑시다. 제가 뭐 이거 통솔력을 완전히 다 쓰지만 않으면 저기 통솔력을 회복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죠. 계속 오늘 되게 많이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싹 다 죽으면 다 배치하는데 쓰고요. 사람들 계속 나오나? 계속 나오네요. 그럼 다 배치하는데 쓰고요. 젠더가 한번 다 잡아주겠지 뭐. 외계인이 나오는 신용을 하니까 서퍼 하나 띄워주고 그리고 또 배를 싹 째주고요. 서퍼가 아니라 이제 표류구나. 또 배를 떼주고 어이 다람쥐가 그냥 내 입으로 돈을 와바바박 먹여주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쏙쏙쏙 들어옵니다. 천사가 나오면 대천사용 탱커에 꽤나 좋은 것 같아요. 공격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활용할 여지가 있고 뭐 빠른 공격 속도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선택의 여지를 넓혀준다는 건 아주 좋은 거죠. 자, 외계인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는 최종 병기가 있죠. 최종 병기 그냥 뽑읍시다. 기다리고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끝났지 뭐. 최대는 좀 더 뽑아주고 외계인이겠지 뭐. 외계인 아닌가? 벌써 외계인일 거예요. 맞게? 외계인판인데 외계인이겠지. 설마 아니겠어? 자, 돈 많으니까 1탱으로 가죠. 먼저 쏴주고. 아, 나 천사한테도 엄청 강한 울수레 있는데 근데 뭐 레벨이 안 돼가지고 쓸 일은 없을 듯. 그냥 아프로디테가 쟤네들 다 쓸고 이야기 너네가 다 쓸고 얘네가 힘 좀 써줘야겠다. 제가 키보드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키보드로 지금 유닛을 뽑는데 좀 시끄러우시죠?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키보드가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마이크 좀 시끄러우실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아라 이거지 뭐. 인성보수. 자, 뭐 자, 살살 누를게요. 최대한 살살 엘레강스하게 스타카토를 안 누르고 뭐라 그러죠? 까먹었네. 피아노를 안 친 지가 또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끊어치진 않을게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살짝살짝 디노엔도인가? 점점 느리게 아닌가 그건? 모르겠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평범한 썰매. 평범 정도면 인정. 상중하 확률 33% 전화 무조건 나오는 거죠? 나오기는 아닌가? 스코어 보정에 몇 점부터 주는 거야? 5500? 스코어는 뭐 나중에 한꺼번에 노리도록. 보통 스코어는 그 광란의 황소인가? 걔를 광란의 사자로 만들어가지고 스코어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하고는 뭐 워낙 먼 얘기니까. 좀 주먹 좀 할까요? 아무도 안 나오네. 불안해. 제일 느린 애 하나 나가놓고 하마 정도면 젠느간 두어방 때리면 죽는 그런 수준일 것 같은데 젠느 레벨 30 만들어가지고 고양이 퍼펙트인지 뭔지로 진화시킬 수 있던데. 어이구야 젠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깜짝 놀라서 둘이나 뽑았는데 잘한 짓일까요? 화가도 뽑았네. 화가는 라인을 미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라인 유지할 땐 안 좋은데 뭐 하여튼 나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뭔가 아는 척 하고 있죠? 또 그런 게 재미지 뭐.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다 페이크다 이놈들아. 아니고요 누구한테 반말 짓거리냐. 네, 스스로 한 말이에요. 스스로 혼잣말이라고 하죠? 더 이상 뭔가를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인이 심각하게 밀리네. 돈은 심각하게 잘 벌리네요. 뽑아도 되나? 골목에 슬슬 추가해줄게. 슬슬 많이는 말고 기태 하나에다가 서퍼 뒤에다가 연달아서 가면은 뭐 거의 끝난 것 같죠? 가자. 얘는 워낙 싸고 뭐 성능이 좋으니까 하나 뽑아주죠. 체력도 엄청 좋고 공격력도 세고 다만 쿨타임이 엄청 길다는 거. 그 정도야 뭐 용서해줄 수 있잖아. 얼굴 이쁜데 그래서 용서해주는 거였나? 하여튼 잊어버립시다. 이제 슬슬 생각 안 하고 말하죠?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 커피를 타놨지. 어, 뿜을 뻔했네. 뿜을 뻔했어요 진짜로. 고기만큼은 씩씩 꺼내주고 레이저 좀 쏘고. 표류가 하나밖에 안.. 표류가 좀 짧은가 봐요. 맨날 앞에 나가서 원샷을 시원하게 들이키시더라고. 응? 상대를 턱으로 환영을 해줘 맨날. 다 어디갔냐?
네. 디테 그러지 않아도 센데 외계인 초 데미지는 진짜 압박이다. 노답입니다 쟤네들은. 디테를 막을 순 없지. 안 뽑아. 조잡한 푸틴. 푸틴이면은 러시아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게 아니겠죠. 그린란드. 갑자기 그란드 시즌이 생각났지 모르겠지만 그린란드 한번 가보죠. 자 요거 한판 하고 체력 좀. 체력이래. 통솔력을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솔력은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저 레전드 스테이지에서 마지막 판만 안 깨고 중간중간 판만 끝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판 가서 하면 되지 뭐. 왠지 곰탱이를 그냥 막으면서 한 방에 이걸 뽑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구나. 착각이었고요. 안전하게 해야지. 뭐 하는 짓이. 얘가 한 1,000원 줄 거예요. 1,000원 안 주나? 1,000원 줘야 되는데. 어허, 곰선생이죠, 제 이름이. 아이, 요즘 이름을 좀, 정식 이름을 바라는다는 게 자꾸 까먹네. 내 마음대로 부르게 돼, 자꾸. 검은 게, 곰, 외계인 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안 헷갈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정식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뭐 있어 보이려고 게임하는 건 아니지만. 딴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또 그건 좀 곤란하잖아. 다른 사람이 정식 명칭을 불러주는데도 댓글로 정식 명칭을 달아주는데도 그게 뭐지?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날짜가 한번 외워야겠어. 무슨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걸 왜 외우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냥 제 스타일이니까 또라이들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을 공부처럼 공부를 게임처럼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슬렁슬렁하죠 게임처럼. 게임은 공부처럼 빡세게 하고. 뭔가 이상한데? 둘 다 똑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게임을 공부처럼 빡세게 하고 공부는 게임처럼 슬렁슬렁한다. 이런 게 모토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괜찮은 말 같은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큰일 나죠. 연습과 실전을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은 요게 말에 함정이 있어. 연습할 땐 실전처럼 어슬렁어슬렁하고 실전일 땐 연습할 땐 실전처럼 빡세게 하고 실전일 땐 연습처럼 어슬렁어슬렁하고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함정입니다. 공명의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나죠. 여기 난코드 전쟁하면서 갑자기 왜 헛소리를 하고 있냐? 여유가 있어서 그래. 너무 여유가 있으면 항상 헛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죠. 경험치 많이 주네. 꼬리득. 경험치 140 되게 많아 보이지만 제가 가진 애들 레벨 다 올려주려면 경험치가 140만이 아니라 1400만은 있어야 될 때 지금 통솔력 쓰면 큰일 나고요. 가서 통솔력 좀 회복하고 올게요. 어디 가서 회복하냐면은 레전드 스토리에 제가 안 깨놓은 판들 있거든요. 마지막 판 제가 뭐 많이 해놨습니다. 헤엄치는 고양이 마지막 판 여기 좀 어려우니까 내비두고 천리길 이런데 마지막 판 깔끔하게 깰 수 있겠죠? 120딱 좋다. 편성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생각 많이 하면 또 후달리니까. 깜짝이야 넌 왜 넣었냐. 모든 것은 계획대로 명대사죠. 자 여유가 있으니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지켜볼까요? 아, 좋다. 잔챙이 두 마리당 벽 한 마리면 충분하겠죠? 아 요 일고양이를 스페이스바에다가 링크를 해놓은 게 신의 한 수야. 아주 편하네 그냥. 하나 더 세우고 갑자기 죽으면은 제가 매우 곤란하니까. 체력이 성체력이 20만? 별거 없겠네요.
고양이 셋 정도로 해주고 좀 밉시다. 인사 좀 해주면서 돈 좀 밀을 수도 있잖아. 인사성 마련에 나가가지고 인사를 해주죠. 알돌이 되려면 인사 열심히 해야지. 이게 또 연예인이 군대만큼 빡센 곳이라 연예계가 상명하고 기수, 서열 이런 거 엄청 중요하고요. 무명이냐 유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돈이 많이 모이곤 있는데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자, 디테야 너한테 때가 왔다. 끝장내자. 저거 다 잡았는데도 1,000원밖에 안 줘? 야, 진짜 약소하네. 그러면 누가 나갈까요? 얘가 은근히 탱킹이 되니까 가라, 피카츄. 피카츄는 아니고 로봇츄. 앞에 있는 애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레전드 스테이지에서 외계인은 진짜 안 나오네요. 자, 여유가 있어서 막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죠? 오늘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다 내 맘대로 다 되네. 뭐 나오면은 대포 쏠려고 준비 중인데 너였냐? 얘 개미핥기가 둘이 모여있으면 엄청 세더라고요. 거리도 꽤나 되고. 하지만 디테한테는 안되겠지. 이번에 에반게리온 판해봤는데 엄청 어려워요. 오케이, 이거 아니네. 안 죽었어? 되게 무한하게 머쓱하게 만드네. 두방 맞으면 죽어줘야지. 야, 너 덩이 먼저 터지겠다. 그럼 안되잖아. 얘 죽기 전에 덩이 먼저 터질 것 같은데 진짜로. 미야비 죽었어? 미야비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머신은 벌써 터졌네요. 개미알키한테 힘을 못쓰는구만. 개미알키가 하여튼 앞에 접근을 아예 불허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캐릭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봐, 성이 먼저 터졌잖아. 자, 완전해보겠으니까 또 되게 편 일러가죠.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솔력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씁니다. 체계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덩치도 많이 생겼고 신나네. 그냥 뉴욕 밀어보죠. 통솔력 630. 이 정도면 꽤나 쏠쏠한 거 아닌가요? 최대 통솔력이 800 얼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줌아웃 너무 했다. 여러분 또 박진감이 떨어져가지고 저렇게까진 줌아웃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 막아놓고 또 배째고. 3시니까 3대1? 3대1이면 충분하겠죠. 4시면 하나 정도 더 써봐줄까? 그래, 4시인데 한 명당 둘씩. 얘는 좀 센 애니까 쟤네는 하나씩 붙여줄게요. 둘 다 하나씩 해야 되니까 얘네는 나왔으니까 또 하나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대가리 수를 맞춰가지고 붙여주는 작전이 라인 유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 레벨이 너무 높아지면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왔는데 불안해서 하나 뽑아줬습니다. 일단 라인 조금 더 밀려도 되긴 하는데. 자, 금방 만렙 찍었죠? 성체력이 37만이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싸구려 100원짜리 가가지고 여기에서 인사 한 번씩 하면서 돈을 좀 모아주죠. 그리고 디테 뽑고 머신 뽑고 전진 탑 나왔단 말이야. 인사하면은 바로 4,500원이 생기겠죠. 머신을 뽑을까 서퍼를 뽑을까요? 외계인 나올까 빨간 애가 나올까. 머신을 뽑죠. 빨간 애들이 자꾸 저기서 넘실넘실 보이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젠느가 표류보다 체력이 더 좋은지. 하여튼 젠느는 잘 안 죽던데 표류는 되게 잘 죽어요.
그리고 라인 밀기 좋은 애들도 나가주고 거기 방패도 나가주고 젠더를 뽑으면은 돈이 안 되는데 뭐 미아비 뽑을 때까지 기다리죠. 되게 여유 있게 했다. 절대 질 수 없다는 완벽하게 이기겠다는 이러면 점수가 별로 안 나오잖아. 성을 빨리 터트려서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오나요? 35만에 빵 쏘면 20만. 외계인이네. 외계인이네. 또 디테한테 맞으면 살아남을까요? 아, 쟤 파동이구나. 파동이네. 원래 머신이 진화되면 파동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 지금은. 머신한테 맞으면 죽을 거야. 아마 머신이 워낙 세서. 와, 파동은 니테 뒤까지 가네. 안 죽었네. 고양이 머신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고. 어, 니테한테 몇 방을 맞았는데 안 죽냐? 대박인데? 파동 돼지가 좀 파동권을 쓰네요. 근데 이거 고기 해봤자 파동에 싹 다 녹잖아. 고기 뽑지 말고 야채를 뽑읍시다. 다 아니라 아직도 안 죽었어? 대박이다 너. 근데 얘네는 고양이 머신이야. 하이퍼 캐리 하려나 보다. 그런 분위기죠 지금? 혼자 캐리 해버렸어. 인정. 성도 혼자 부시겠네요? 빠방 끝. 아니네. 하나당 5만밖에 안 되네. 이게 데미지가 엄청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디테까지 나올 필요 없겠죠? 빠방 하면 끝이지 뭐. 아, 쭈민이나 할걸. 너무 멀리서 봐서 박진감이 떨어졌어. 아, 너무 시간 끌었나 보다. 3000점밖에 안 주네. 제가 파동 막아주기 시작하면은 뭐 금방. 어? 잠깐,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보물을 하나도 안 줬네. 이런 사기꾼들을 봤나? 자, 어쨌든 계속 전진합시다. 나사. 어디 보자. 처음부터 외계인이 나와주시고 라인이 뭐 그렇게 밀진 않으니까 조금만 줌아웃 할까요? 줌아웃을 너무 하면은 박진감이 떨어지더라고 게임에. 어? 너네가 나오냐? 그거 안되지. 자, 충실하게 막아줍시다. 퓨리 하나 꺼낼게요. 누가 나와야 될지 알겠죠? 답은 정해져 있다. 너로 정했다. 뒤태로 다 녹여버릴까? 안전하게 가죠. 자, 방금 뒤태 뽑았어도 되는데. 어이구, 대걸 장군이 벽당근 드렸는데 그냥 나오셨어? 너무하네. 이거 저 뭐 하나 잡으면은 어차피 미네. 뭐 하나 잡으면은 표류를 꺼내줄게요. 멈췄네. 아주 그냥 끔찍한 모양으로 멈춰버렸네요. 뭐 쏙다. 어차피 헛방질이니까 쏘죠 뭐. 옛날 헛방질이야. 검은색 번호는 속도가 느려서. 검은색들은 보통 걸음속도랑 공격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극혐하는데 내가 막을 수 있는 애도 양철 비행기 하나밖에 없고. 양철 비행기를 진화를 막 시켜주고 그래야 되나? 검은색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않아요? 왜 근데 내 검은색 전용 유닛이 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언젠간 나오겠죠. 게임은 덱을 대충 아무렇게나 짜서 아무렇게나 운영해도 대충 다 운영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검은색 못 잡네. 밑에 쓰러지겠네. 와,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치는구나 진짜. 외계인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떨어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인거지? 맞은 애 맞았다고 이렇게 몸에 맞은 히트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모르겠어. 대갈장군 또 나오나? 아니겠죠.
비성질 못 이기고 하나 나오긴 나왔었는데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와, 뒤태가 한 방 쏘고 다 죽는구나? 신나겠다, 너네들. 머리가 되게 작네요. 디어미야랑 머리 사이즈 보소. 너는 연예인 하긴 글렀다. 쟤 디어미 TV에 나가면 머리가 이만해 보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이 아 최고급 드디어 하나 떴구나. 버뮤다. 이 버뮤다가 분명히 어려웠었나? 아 심해 소용돌이 버뮤다? 심해 소용돌이 버뮤다? 아 모르겠고 그냥 갑시다.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자 분위기 좀 안 좋죠 지금. 귀여미가 워낙 발이 느리니까 앞에 놈 하나 때려잡는다 해도 천천히 라인을 밀 거야. 아무도 안 나오냐. 그냥 나와라. 아무것도 뽑지 말고 계속 배를 잽시다. 지금 뭔가 좀 유닛을 너무 많이 뽑아놓은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라인 너무 빨리 민다. 오케이, 하마. 땡큐, 하마. 하마가 나왔으니까 하마가 우리를 척살할 때까지 목을 들이웁시다. 다음한테 한방 맞추면 한방 콜? 한방 컷인 것 같죠? 아, 귀여우면 진짜 세긴 되게 세다. 오, 하마하고 맞짱 뜨나? 귀여우미가 죽였어. 야, 이거는 계획이 없던 일인데? 크리로 아주 그냥 골로 보내버리네, 하마를. 왜 이렇게 세냐? 야, 너 성 두들기면 안 돼. 큰일 났다. 역적이다, 역적. 아, 뭐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봅시다. 오케이, 외계인이니까 다행이다. 뭐 이렇게 됐는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트롤이었어요. 얘가 좀 버티는 동안 아프로디테를 뽑아봅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만 뽑으면 아프로디테 충분히 뽑을 돈이 나오겠죠? 오케이 나왔다. 약간 트롤이었는데 덕분에 빨리 깰 수 있겠네. 그리고 나한테 약한 놈들이 딱 나와가지고 딱이야 아주 그냥. 얘네들 참 우리한테 좋은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외계인은 에일리언한테 참 좋은데. 에일리언 탱커 킬러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탱커라고 해도 혼자서 무한대로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도 딴 애들에 비하면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탱킹력. 자, 아이고 뒤태 조준 시작했는데 조준 시작했는데 밀렸다가 바로 다시 앞으로 나오네. 뭐가 엄청 나왔던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침착하게 막아줬어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애들이었으니까. 뒤태가 화를 쏘고 나서 때리고 나서 싱긋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살인미소지. 죽이고 나서 씩하고 웃어줘요. 자, 살인미소 보셨죠? 뭐 끝났네. 더 쪼면 안 되네요. 끝! 덕분에 점수를 많이 얻었네요. 좀 안전하게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귀여미가 자기가 주목을 받고 싶겠다고 뛰쳐나가는 바람에 살짝 위험했어요. 브라질 여기 별로 안 위험하게 별거 없겠죠 브라질. 보물을 빡세게 모았더니 이벤트하고 뭐하고 저하고 그러면서 자꾸 통솔력이 쌓이고 그리고 또 트레저 이벤트 나 상대 보지도 않고 뽑은 거 싫어? 큰일 났네. 또 해봐라 또 해봐서 말하다가 하여튼 좀 빡세게 보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런지 되게 쉽네요. 빨간 뱀 느낌 왔죠? 오 눈에 좀 세구나. 우주인 느낌 왔죠?
라인을 좀 미룰 수 있게 과가도 같이 나갈게요. 얘네가 돈을 좀 벌어주면 막아놓는 게 우선이지. 수비가 최선의 공격 끝 아니지만 뭐 괜찮은 작전인 것 같아요. 돈 멈췄네. 저기서 앞으로 이때 뽑는 게 더 좋을 텐데 배를 째고 싶네요. 이렇게 여기서 쏴버리고 이때 뽑고 이제 생기는 돈은 다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샤! 안 죽었냐? 저 양경원숭이 되게 세네. 이거 막 끊죽겠지 설마. 돈을 안 주네? 100원 줬냐 나 지금? 어이가 없었네요. 고양이 표류가 잘 맞아? 은근히 잘 맞아요. 어이 코뿔소들 되게 센가 보네. 앞에 있는 데 다 무찌르고 뒤태에 밀고 들어오네. 제가 너무 여유 있었나봐요. 여유를 가지지 말고 빡세게 뽑읍시다. 너무 여유가 있었나보다. 멋있는 모양으로 마치 조냐 쓰는 것처럼 멈췄죠? 조냐! 좋구나. 멋있는 모양으로 멈추네. 그리고 제일 센 애를 항상 멈추는 좋다 좋다 아주 그냥. 2600원 쏴주고 레이저 발사 또 오피리 하나 꺼내주고 사물애들 다 나가주고. 야 방금은 되게 액션까지 있는 모습으로 멈췄죠? 코뿔소를 여러 각도에서 오늘 관찰할 수 있었어요? 쟤는 아주 다소곳하게 멈춰있네요. 코뿔소는 여러 각도에서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멈추더니 끝났지 뭐. 우릴 어찌 당할 수냐. 빨간 돼지 원래 저렇게 공격 속도가 느렸냐? 완전 멍 때리고 있네. 자, 제가 나름 키보드 소리를 줄여가지고 조용조용 클릭하고 있는데 어째 잘 안 들리시죠? 근데 나중에 녹화해보면 엄청나게 큰 키보드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아 이게 마지막 컨전 마지막 컨전이구나. 부유 대륙 얼마나 센지 헤딩을 해봅시다. 그냥 아 그리고 앞에 있는 보물 두 개 모으면은 뭐가 뭐랑 발동되는지 왜 이렇게 멀어? 그거 봐서 지금 페스티벌 중이니까 보물 두 개 모아버리지 뭐. 그럼 되잖아. 근데 벌써 뭐가 나온지 까먹었어. 아 저런 놈들이 나오면 귀염이 하고 벽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벽 두 개? 아 천사? 벽 세 개? 천사? 대장이 천사하면 곤란한데. 병 네 개? 젠더 뽑아야겠다. 표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표를 죽어버리면 돈 버는데 에로당이 꼽히니까 천사? 벽? 벽 천사 벽 천사로 가고 있어요. 존나 하나 더 필요하겠다. 표류도 나와. 외계인도 나올 것 같다 이 분위기는. 이거 쏴버리자. 자 공기방패 충실히 뽑아줍시다. 쟤네 잡으면 돈 생기겠지 뭐. 천사의 강하다 이런 애 없죠 우리? 천사의 강하다는 없고 천사에게 맷집이 좋다는 있지. 어쨌든 이제 쟤네들 죽여봐. 이제 죽여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프로젝트 나왔고요. 하나 죽을 때마다 한 2-3천원씩 주는 것 같네요. 천사 같은 애들이네. 2천원 주나보다. 기부천사야 기부천사. 어떤 천사인가 했더니 자 맥스 찍었고요. 가마가죽 벗겨가지고 맥스 찍어놨고 젠더 많이 모으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전 울슈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울슈레 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대천사형은 계속 뽑아놓을게. 천사가 나올 것 같아 대장도. 매우 돈이 많은 부유한 대륙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 뜻이 아니죠. 외계인이냐? 찾아봐야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아 너구나. 너였어? 다행히 멈추는 애가 있네요.
아, 좀 더 모아놨어야 되는데 망했다. 왜 다 멈춰있냐. 멋진 모양으로 멈춰있는데요? 어, 운빨인데? 또 멋진 모양으로 멈춰있네요. 그냥 광기를 왜 부른거야 도대체. 움직이질 않네? 사기 아닙니까? 더 이상 출격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보자 양반, 내가 의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야, 미안해. 허선질 쏘리, 허선질 쏘리. 제가 트롤링을 좀 했습니다. 고양이 머신에, 아, 또 박진감 넘치는 싸움을 멀리서 보고 있었네. 그럼 안 되죠. 고양이 머신이 헛손질 하는데 제가 대포를 쏴버렸어? 사이킹 양코 없어도 퓨리몬 있어도 웬만하면 해결되네요? 퓨리가 선딜레이 때문에 마지막 판에서 쓰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쓰지 말라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네? 쓰지 말라면 또 쓰고 싶잖아. 그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트롤이니까. 왜 쓰지 말라는지 몸소 체험을 하고 싶어. 이유가 뭔가.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전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 판에서. 마지막 판 도전해봤다 좀 아니다 싶으면은 덱도 조정하고 또 모아오고 보물도 모아오고. 지금 트레저 이적 이벤트 중이니까. 아, 이건 썩어나는 거 봐라. 아, 그렇게 멈춰놓고 그렇게 폈는데도 안 죽네. 대박 에너지 많은 애다. 서퍼 없으면 이거 어떻게 깨냐. 뭐, 깨긴 깨겠지만, 레벨을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막 광란 모으고 막 이러면 깨겠죠. 기본 유닛 레벨이 막 50 이러면 깨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 유닛 레벨 50을 찍을 수가 없구나. 랩 제한을 뚫으려면은 유닛 레벨이 올라가야 되니까. 어쨌든 너무 손쉽게 깼는데 1600점? 1600점인데 난코 티켓을 보상으로 줘? 스코어 보상도 줘? 도대체 몇 점인데 몇 점이면 점수를 준다는 거야? 좀 방금 되게 썰렁했는데요? 아, 보물 안 줬네. 이거 또 깨야 되네. 500점부터 점수를 줘? 대박이다. 자, 달! 현상에서 여긴 분명히 외계인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사이킹 양코. 천사가 또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도록 하죠. 와, 200만원? 경험치 이렇게 많이 모긴 처음이다. 누구 하나 좀 쏠만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잠깐, 나 이거 깨면은 통솔력 다 가득 차버리잖아. 좀 통솔력 좀, 보물 모으고 올게요. 차라리 통솔력 쓰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누가 달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조작한 거밖에 안 나왔네요. 어쨌든 부유대륙이란 다른 보물 없는데 요거는 통솔력이니까 요렇게 가보도록 하죠. 고고. 두 판 정도 도전할 수 있겠네요. 첫 판에 분위기 파악해보고 두 번째 판에 깨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 외계인만 나오니까 퓨리 하나 꺼내주고 나머지는 고기 방패로 막아놓읍시다. 천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 어? 제가 벌써 나와?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리죠? 우리 편만 죽고 있구나. 저 악어가 되게 센가 보네요. 야, 우리 딜러가 부족하다. 매진은 있는데 딜이 부족해. 삼국이로 안되나? 일단 델 한 번만 찔게요. 이게 천원은 너무 아파요. 체력 죽었나요? 체력 죽었네. 표류는 왜 죽죠? 사거리가 엄청 짧은가? 체력이 엄청 약한가? 삼국이 플러스 알파인데 일단 쏩시다. 돈을 벌어야지. 이게 돈이 안 벌리냐. 슬슬슬 꽤나 많이 밀리고 있죠? 일단
저거 잡으니까 돈 좀 되네. 캥거루 고기가 풍성한가 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외계인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쟤네 잡으면 돈 많이 주겠지? 난 너네만 믿고 나 돈 다 썼다. 돈 많이 줄 거예요. 예. 돈 많이 줘야지. 오케이, 배째고. 100명밖에 안 주는 것 같은데? 잠깐,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분위기 이상하다. 왜 아무도 안 나와? 저거 나오고 땡 끝인가 봐. 큰일 났다. 이거 2,000원 어떡할 거야 이거? 모르겠다. 엄청 당황했었는데, 상황을 두들기니까 좀 약한 애들이 일단 나와주네요. 다행히. 고맙네. 고맙다 야. 자, 너무 주민 너무 돼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주민 좀 해주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막 이런 거 떼주고 그러는 거지. 오케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을 두들기면 이제 보스가 나오겠죠? 두렵다. 맥스는 찍었어요. 어떻게든 약간 어거지로 찍은 것 같긴 한데 4,000원 벌어가지고 미야비 꺼낼까? 오 멋지네. 발길이 공격 속도가 엄청나구나. 제가 발길이를 할 때는 몰랐는데 당해보니까 알겠네. 고양이 머신이랑 왜 디트랑 옆에 딱 붙어있죠 친구처럼? 그럼 안되잖아. 그래 앞으로 나가. 밑에 좀 때려주실래요? 자 뒤에 있는 데 싹 죽였는데 그 돈으로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투자할 데가 없네. 미야비에 투자를 해줍시다. 돈 내가 터져버렸어. 어떻게 3고기 부족한데? 제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3고기도 택도 없고 4고기 5고기 오리고기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우 심각하네. 심각해. 뒤로 물러났다. 다음 디테 정도만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디테 살아야 돼. 뭐지? 죽으면 안 된다. 저거 잡으면은 돈이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저희 머신으로 한 번만 막아놓자. 그리고 쓰지 말라는 거 청개구리 같이 써주고요. 청개구리 좋잖아. 그런 게 또 청개구리만의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쓰면 안 되는 걸까? 그게 궁금하잖아. 매주 뭐 못 건다고 하는데 걸리는지 못 걸리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둘이 모여? 그럼 뿌리덱 아닙니까? 죽겠지 아마 얘가? 둘이나 모일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잔챙이들이 꾸준히 나와주면서 우리 부족한 돈을 채워주긴 하네요. 양심적이네 되게 아니. 그 3장 달에서 느꼈던 세계편 3장 달에서 느꼈던 그 맴매 선생의 그 비합리 그 뭔가 사기인데? 이런 느낌. 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좀 노가다를 많이 하고 와서 그런가? 노출에도 많고 좀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밑에가 둘이 모이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밖에 안 모였다는 거. 동시에 맞았겠죠? 동시에 맞았다. 제 공격력 올라간 거 보니까 이제 죽어간다는 얘기죠? 공격 체력이 30% 이하겠지? 그럼 설마? 니테한테 한 3방 맞으니까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니테는 이거 팔 쏘고 나서 싱거 돋는 듯 살인미소가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향기를 불러일으키면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3,000원. 고양이 머신이 쏘는 것도 꽤나 센데 사실. 뽑지 말라는 것도 뽑아주고요. 이번에 안 죽었냐? 뒤로 물렸을 때 딱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까비요. 캥거루가 죽으면서 미야비가 보충이 됐고요. 캥거루 고기를 영입한 거랑 다름없어요. 3고기로 은근 버티네요. 3.5고기라고 그래야 되나? 살짝 전진도 되고요. 아우 손가락 아파. 여러분 너무 시끄러우셨죠? 제가 좀 살살 누른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장 보스니까 또 나름 긴장해가지고 너무 화끈하게 눌러버렸네. 뭐 아무렇게나 해도 깨는군요. 아무렇게나 아니고 하여튼
제가 좀 랩 상태랑 뭐 이런 캐릭터 상태가 좀 빡센가 봅니다. 한 방에 깨지네. 보물이나 최고급으로 나와라. 여기서 두 번 노가다고 싶지 않네요. 열 때문에 체력 다 회복해, 공설력 다 회복해주겠지? 아닌가? 잘 모르겠고요. 아유, 화동돼지가 또 나와? 후렴구로? 와, 쟤랑 아까 걔랑 합쳐졌으면 아주 그냥 지렸겠네. 681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어 보상을 준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편 2장 다 깼습니다. 스토리는 아마 똑같죠? 저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문구만 읽어보고 이렇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편 새로운 장의 출연, 올클리어 보너스, 고양이 발길이 3형태 획득. 잠깐, 나 체력 안 채워주냐? 잠깐, 나 체력 왜 안 채워줘? 뭐 미션도 있고. 동두리 50개 고맙습니다. 동두리 벌써 1000개나 벌었네? 우와, 새로운 판 엄청 많이 깼나보다. EX 캐릭터 발길이를 3단으로 진화를 하라는 거죠. 얼마면 돼? 한 방에 그냥 되네. 고양이 발길이 성, 가끔씩 적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한다. 되게 좋네요. 경험치는 한 238만 정도 모였고, 3장 진행을 해야 되나? 체력을 안 채워주네요? 봉솔력을 채워주는 줄 알았더니 안 채워주네? 그럼 오늘 깔끔하게 2장에서 마무리하고요. 3장은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죠.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